KDBS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이번 우리들의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제63기 수습국원 황지우, 김민정입니다. KDBS 우리들의 이야기는 매주 방송국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송인데요. 이번 학기 주제는 내가 만약 영화 속 주인공이 된다면? 입니다. 마지막 2회의 방송은 저희 수습국원들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설렘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런 설렘과 함께 첫 곡 듣고 방송 시작해볼까요?
민정 씨, 혹시 방금 들려드린 노래 제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동문과라서 팝송에는 좀 취약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입니다. 아, 어쩐지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네요. 그렇다면 혹시 이 노래가 저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머, 어떻게 아셨어요? 이번 주 저희가 다뤄볼 영화는 바로 어벤져스입니다. 제 인생 영화 하면 또 어벤져스죠. 그런데 의외로 어벤져스 히어로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제가 하구 여러분께 간단히 영화 속에 나오는 히어로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어벤져스에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토르, 헐크,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라는 6명의 주요 히어로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주어진 능력이 있는데요. 무적의 방패와 힘을 가진 어벤져스의 리더 캡틴 아메리카, 만능 수트를 개발한 날라리 천재공학자 아이언맨, 아스가르드에서 온 천둥의 신 토르, 화가 나면 초록색의 거구로 변신하는 헐크, 세계 최고의 미녀 스파이 블랙 위도우, 백발백중의 최고의 궁수 호크아이까지. 오늘 저희는 내가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히어로들 중 한 명이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민정 씨, 아까 어벤져스를 인생 영화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면 누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아이언맨이요. 요즘 아이언맨 수트가 필요할 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매주 금요일 날 기차 타고 집에 올라가야 하는데 철도 파업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에 낑겨 서 있을 때면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천장을 뚫고 집으로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주말에 기차 타고 어디 가려고만 하면 철도 파업 때문에 표를 구하기 힘들어서 애써 잡아놓은 계획이 무산된답니다. 그럴 때 아이언맨 수트가 있다면 진짜 편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른 학우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사연을 받아놨죠. 사연이 무려 200개나 왔네요. 어머, 그러게요. 그럼 우리 이 중에서 두 개 정도만 소개해볼까요? 민정 씨가 하나 뽑아서 읽어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초록괴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과제에 시달리고 있는 과기대 학생입니다. 몇 주 전이었을까요? 팀플이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절교하고 싶은 친구입니다. 조언 모두 항상 전화는 못 받는 상황이고 무슨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카톡도 보지 않고 다들 거의 뭐 톱스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중 페이스북 고대방송 페이지에서 이번 주제가 어벤져스라는 것을 보자마자 헐크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바쁘다고 안 나올 때 헐크로 변신해서 찾아가 다 던져버리고 오고 싶어요. 제가 정말 헐크였다면 이런 스트레스도 안 받았겠죠? 팀플은 너무 괴로워요. 아, 듣기만 해도 안타깝네요.
팀플이 힘들다는 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부분이죠. 제가 초록 괴물님이었어도 헐크로 변신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다른 사연도 하나 더 듣고 올까요, 지우 씨? 네, 이번에는, 오, 닉네임이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네요. 이러려고 우산 가져왔나 자괴감 들어. 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고통받는 학생입니다. 하루는 제가 서관경상관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를 두고와 기숙사에 가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밖에는 비가 내렸고, 우산이 없던 저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교재는 꼭 있어야 했던 터라 가방을 쓰고 뛰어나갔어요. 석경에서 진리관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옷과 가방이 다 젖는데 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토르였다면 비를 한순간에 그치게 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생각도 잠시였어요. 비를 맞고 자포자기한 채로 걸어가던 제 앞에 커플로 보이는 남녀가 우산 한 개로 껴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디스트로이어와의 결전에서 허리케인을 불러왔던 토르의 능력을 빌려서 다 날려버리고 싶더라고요. 비를 빨리 피하기 원했던 저였지만 비가 와도 알콩달콩한 커플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 공감되는 사연이네요. 꼭 붙은 채로 걸어가는 커플 한번 보고, 나 자신을 한번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처량함이란. 에휴, 괜찮아요, 민정 씨. 인연이 곧 나타나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헐, 지우 씨,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때가 되었어요. 아직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인가요?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히어로들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옥상 달빛의 히어로. 동글동글 윤이 나는 반듯한 돌이
너는 모르지 얼마나 멋진 사람이란 걸. 나만 아는지 세상이 아직 널 모른데도 말없이 그냥 웃고만 있는지. 그렇게 넌 따뜻한 넌 나만의 히어로. 옥상 달빛의 히어로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벤져스 영화를 통해 만약 우리가 히어로가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탓하며 멋있는 히어로들을 부러워할 때도 많지만 스스로의 부족한 점까지도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히어로 아닐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란 걸. 이상으로 KDBS 우리들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63기 수속국원 진행의 김민정, 황지우였습니다.